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의 전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의 담력과 지혜를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신앙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대강 절기를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영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언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나라 되기에 우리로 하여금 힘써 주님의 몸된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과 이단과 이방의 악한 영들은 다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임재의 영광으로만 충만케 하시되, 십자가가 있는 곳마다 거룩한 부흥의 열매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한국, 통일한국 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림재단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되, 이끌어 나가시는 감독님과 내주하시는 사모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께 탁월한 영적인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광림재단이 날마다 복음 증거하며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 몸된 교회로서 충성스러움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어오고 나가는 성도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삶의 지경과 여건과 환경을 넓혀주시되, 혹이라도 만날 수 있는 근심과 환난의 문제는 다 소멸하셔서 기쁨, 감사, 찬양, 찬송에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광림 핸드벨 콰이어가 8번째 정기 연주회를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연주를 통하여서 찬양이 주님께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이 연주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지휘자님과 연주하시는 모든 단원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 허락하시고, 그 연주의 손끝마다 우리의 심령이 감동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혼과 영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기쁘고 거룩한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감사드리며, 하늘아버지께 영광 찬송 돌리는 시간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금부터 제8회 우리 광림 핸드벨 콰이어의 정기 연주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텐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춥죠? 안 추우신 거 많이 좀 풀렸나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제 8회 광림핸들 콰이어 정기연주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추운 날에도 예술의 전당 안 가시고 세종문화회관 안 가시고 텔레비 안 보시고 저희 음악에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저희 연주할 곡은 내 평생 가는 길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의 내용은 어떤 그큰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가다가 배가 침몰이 돼서 엄마와 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을 본그 아버지가 그 자기 부인과 딸을 애도하면서 그 가사를 지은 그런 내용의 찬송가입니다. 우리도 이번 초에 그런 큰 슬픔을 저희들이 맞이한 우리나라 또 우리 국민들, 우리도 이제 이런 것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바람을 모두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곡을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 이렇게 익숙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는 Amazing Grace라는 이런 아주 유명한 찬송입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곡이죠. 이번 곡은 우리 플룻의 송채영 집사님과 함께 핸드벨과 플룻 함께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핸드벨은 뭐 핸드벨로도 하지만은 그 긴 막대기는 차임으로 연주하고 또 플루트가도 같이 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곡 I Got the Peace Like River라는 곡인데 이거는 그 네게 강 같은 평화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곡이냐면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부르던 그런 곡이에요.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 활동하면서 저희들이 중학교 때부터 부르던 곡이 그렇게 됩니다. 아주 오래된 곡이죠. 우리 이번 이 곡을 연주할 때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은 아주 신비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 이게 연주법이 singing bell이라고 합니다. 근데 핸드벨을 그 뭐 바닥을 치기도 하고 뭐 울리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지만은 이번에는 다른 테크닉 연주법으로 연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같이 우리 그 제일 멋있는 우리 청년 두 분이 함께 연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I got the peace like river라는 연주곡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희들이 여기서 처음 연주하는 거예요. 아무튼 핸드벨로 여러 가지로 연주하게 됩니다. 아, 이번에는 그 네 번째 곡 여호수아 쌈비 준비하였다는 성가곡입니다. 이 곡은 성가대에서 주로 많이 부르는 리드믹한 연주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함께 우리 두 청년 김지택, 장태웅 두 청년께서 함께 연주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그 찬조 우리 손님을 모셨습니다. 아까 송치영 집사님 플루스 연주해 주셨는데 플루트 연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곡은 노래 외 날개 위에 그리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두 곡으로 플루트 연주할 때 여러분 또 귀에 많이 익숙한 성가와 익숙한 클래식 곡 되겠습니다. 우리 송치영 집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찬조하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훌륭, 아주 아름다운 선율의 훌륭을 들으셨습니다. 아, 우리 이번에는 이제 데니 보이라는 곡 있죠. 한국말로 이렇게 아목동아 이런 그 외국 곡인데 이걸로 핸드벨로 연주합니다. 어떻게 분위기 나요? 데니 보이 연주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좋아하는 우리 비틀즈라는 그런 그룹 사운드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곡을 많이 우리 귀에 익숙한 곡을 연주를 많이 했습니다. 노래와 함께 다섯 곡입니다. 그 비틀즈의 아주 유명한 곡들로 저희들이 한번 비틀즈 흉내를 내보려고 했는데 곡이 들어보세요 한번. 어떤 비틀즈가 제일 비슷한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귀에 익숙한 팝송 되겠습니다. 혹시 귀에 익숙한 곡이 있으면 콧노래로 좀 하셔도 좋겠습니다. 비틀즈 연주해드리겠습니다.
습니다. 아, 우리 광림현대 과이어가 올해 8주년 이제 8회 정기 연주하는데 우리 이 핸드벨 과이어가 생기게 된 아주 고마우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간순 사모님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몸이 안 좋으신데 한번 우리 장례 불 좀 켜 주실래요? 박간순 사모님 오셔가지고 불 좀 켜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선교 회장님 우리 이정욱 권사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런 그 도와주시고 고마우신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좋은 연주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저희들 엘샤다이 그 갈릴리 성가대 청년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합창입니다. 그의 빛에 살면 주님의 축복 두 곡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핸드벨을 듣고 아 나도 저 핸드벨 했으면 좋겠다 라든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광림교회 전하시면은 저희들이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요 앞에 벨 있죠? 벨. 큰 벨 있죠? 보이죠? 이거 칠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 친다고 해서 큰 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요만큼 사람이 모자라요, 저희들이. 그래서 혹시 하고 싶은 분들 그러려면 광림교회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좋은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2월 달 연주가 많이 있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저한테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저는 한국현대협회 회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다른 팀에서도 혹시 단원 좋은 단원에서 보내달라고 그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우리 청년 합창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베들레헴과 또 퍼스트 노엘 연주 드렸습니다. 아, 다음 주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밖에 눈이 왔으면 좋겠죠. 근데 안 되죠. 그러면 날씨 춥고 넘어지면 팔 부러집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팔 부러져가지고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면 성탄절인데 여러분들 잘 준비하고 계시죠?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 탄생한 그런 아주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징글벨라, 여러분 아시는 귀한 아주 이게 되게 아주 귀한 곡이면서 되게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 우리 요번 청년, 우리 청년 잘생겼죠? 여자분들만 되다 징글벨 락 하고요. 그리고 징글벨 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캐롤 중에 제일 좋아하고 잘 부르는 거, 익숙한 것이 징글벨이죠. 징글벨. 이 징글벨을 스윙 주법으로 해서 연주한 두 곡 되겠습니다. 마지막 징글벨 북이 마지막 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추운데 오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혹시 징글벨 북이가 끝나면은 앵콜곡이 있을지도 몰라요. 웃는 이유는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또 2014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 대회는 더욱더 복된 가정, 또 주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귀한 가정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징글벨 락과 징글벨 북이 두 곡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리 안 지르셔도 앵커를 할 거예요. 혹시 차를 갖고 오신 분들은요, 주차장 나가실 때에 티켓이나 팜플렛을 보여주면은 원래 비싼 데인데 4,000원입니다. 주차. 그러니까는 팜플렛이나 그 티켓을 갖고 나가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또 한 명이 우리 들어온 우리 이성덕 집사님은 들어온 지 두 달 됐어요. 그래서 피나는 연습을 해갖고 두 곡 연주하게 됐어요. 우리 앵클 곡에만 이성덕 집사님 박수 한번. 되게 속성반이 원래 6개월이 걸려야 무대에 섰는데 두 달 만에 이렇게 아주 밤새고 집에 안 가요. 그래갖고 밤새고 철회 동안 그쵸? 우리 이성덕 집사님 아주 내년은 진짜 많은 연주 잘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앵콜곡 연주해 드리겠습니다.